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라젠이 거래대금 11위고, 그래도 바이오 섹터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버텨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체 흐름은 이렇고요. 분봉상으로는 여기서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H1B랑 같이 보면은 이제 이날 2019년 6월 27일이거든요. 이때 하락할 때 이렇게 볼까요? HLB가 먼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죠. 보면은 눈에 두드러지는 데가 이 자리 여기죠. 물론 이제 이거 확대해서 보면은 이 하락폭도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드러지게 확실히 떨어진 건이 자리죠. 신라젠도 조금씩 떨어지면서 반응을 하다가 이제 하락 대장주는 이제 HLB인 거죠. HLB가 이제 진짜로 하락을 하니까 같은 바이오 섹터라는 이유로 바이오 섹터라서 이제 신라젠도 같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뜨는 이유는 아마도 VI 걸려서 있겠죠. 떨어져서 하락 VI 걸린 다음에 동시호가 때 이렇게 떠서 이렇게 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아무리 개별 종목이 좋아도 뭐 신라젠 뭐 기술이 좋고 뭐 앞으로 더뭐 전망이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안 좋으면은 그리고 그 시장이 안 좋은데 바이오 섹터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기술이 좋고 뭐가 좋고 해도 이제 하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뭐 이런 주식 시장의 이런 모습은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이야라고 생각을 해도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에 순응하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순응하는 사람은 주식시장에 대한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사람이고 전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업의 가치가 반영된 게 이제 주식 가격이잖아요. 가격을 형성하는 거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수요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공급은 주식 수량이겠죠. 그런 인간의 심리, 마음이 반영된 주식 가격에서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죠. 그 패턴을 발견하고 그 패턴에 맞게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해도 나 혼자만 그렇게 미래를 봤다 하면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같이 공감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와야지 이제 주식 가격이 반영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막 급락하는 것도 보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게 기업 가치가 하루 만에 뭐 이렇게 5% 빠지고 뭐10% 빠지게 바뀌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사람의 심리가 그날그날 바로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기업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도 주가는 이제 횡보하면서 상승하지 않고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모두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구나. 뭐 위닉스 같은 경우. 그럼 그때서야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상승이 보류되어 왔던 그런 시세가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성적이지 않고요. 단지 순응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HLB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HLB는 뉴스가 있었죠. 삼상이 이제 임상 삼상이 실패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이제 말이 되지만 신라젠은 뭐 다른 뉴스가 없지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신라젠은 이제 사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왜냐면은 바이오 섹터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물론 이제 신라젠 기업은 이제 좋고 나중에 이제 뭐 망하지 않고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이제 조금은 판단을 보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점이 어디에서 잡혔는지를 알 수가 없고 저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횡보 조정하고서 다시 반등할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떨어질 때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 거는 이제 진짜 경지에 다다른 고수들이 매매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게 저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하락하고 이제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반등하려고 할때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HLB 지우고 여기 호가창으로 여기 떨어질 때 보겠습니다. 2시 16분이네요. 저 일단 그 하락할 때 거래량이 터졌고요. 채용한도가 66%입니다. 그래서 당일 매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고, 현재 시간까지 호가를 잡아먹고 이제 깨고 물량 받쳤죠. 그 다음에 밑에 물량 바로 매도 나오고, 보통은 이런 기울기, 이렇게 곡선을 그리는 이런 기울기가 나오면은 반등하는 경우를 많이 못본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락한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게 되고요. 큰 물량이 걸려 있으면 보통 여기까지는 한번 찍게 됩니다. 여기까지 도달을 하게 되고, 여기다가 물량을 받치니까 밑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위로 걸어봐야 팔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밑으로 54,100원에 이제 매도세가 막 나왔고요. 아, 그리고 순식간에 던져버렸네요. 호가가 받쳐진 게 없어서 가격을 보면은 호가가 비어 있죠. 52,300원에서 바로 51,800원. 그러니까 이 사이에 호가가 비어 있습니다. 받쳐진 물량이 없어서 순식간에 떨어졌고요. 이제 51,400원에 이제 한 VI가 걸렸는데, 효과가 비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런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반등을 해서 VI가 풀리려고 하고요. 위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다 이제 거래를 하면서 이 가격들을 다 한번 거쳐가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예시를 들면은 그 개파락이나 상승 나올 경우에 주가 특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갭을 메우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에서 다 체결을 하고 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은 갭을 거의 다 채우죠. 뭐 개파락이 나올 때그 갭을 안 채우는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갭을 한 번씩은 채우는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신라젠 뭐 뉴스 공시 보면은 최근에 그 하락하는 장에 없죠. 뭐 연구 박차. 그래서 뭐안 좋은 악재 뉴스는 없습니다. 신라젠 떨어지는 거는 그냥 바이오 섹터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고요. 뭐 기업에 문제가 있다 그런 거는 전혀 없죠. 이런 게좀 이제 분통 터지게 되는 거죠. 아니 기업은 괜찮은데 왜 신라젠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의 심리가 뭐 하나가 이제 안 좋다고 하면은 그 관련된 것들도 다좀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하락을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업은 뭐잘 해나가고 있다 그런 말이 있고, 여기도 뭐 병어 두개더 늘리기로. 그래서 다 보면은 호재 관련된 뉴스죠. 근데 하락장에서는 호재 뉴스는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요. 주가가 상승하고, 상승장에서 호재는 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지만, 하락장에서 호재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뭐, 영업이익 보면은 156억, 그래서 적자 지속이다.
전년 대비 28.3% 감소했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